그렇죠. 뭐라고요? Are you awake at 10 p.m.? Are you awake at 10 p.m.? 오케이. 그랬더니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그렇죠. No, I'm not awake. I'm sleeping.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어? 얘가 어디 갔지? 얘가 사라져 버렸네. 잠깐만요. 오케이. 그다음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그렇죠.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누가다를 먼저 만들죠. 그래서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Your turtle sick. 누가? Your turtle이. 그다음에 어떻다? Sick하다. 그러면 sick의 뜻은 뭐? 뭐라고? 오케이, 어느 거 할래? 그럼 C의 뜻은? 오케이, 계속해서 선생님 뭐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Is your turtle sick? Is your turtle sick? 추워? 오케이, 그래서 your turtle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my turtle 대신에 it이 들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it은 뭐 대신 왔어요? So my turtle. 그러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란 규칙이 없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C의 뜻은 아픈. 반대말은 오케이, 영어로 뭐냐고요? Healthy. Healthy의 뜻은 건강한. 서로 반대말이죠. Okay. Awake의 뜻은 깨어있는. 그러면 반대말은 Sleeping. Sleeping의 뜻은 자는 중인. Okay.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바로 가볼까요? 학원. How are the parents? The 더가 무슨 뜻이에요? 뭐 더를 영어 문장 하면서 많이 만나봤는데 더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 부모님들 어떠시니에요? 너의 부모님들 어떠시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How are the parents today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아직도 you하고 you're가 뭐가 다른지 또 설명해야 돼요? 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왜 이래? 어? you하고 you're의 차이 좀 설명해야 돼요? 새로미가 나한테 you하고 you're의 차이점 좀 설명해 줄래? 응? 뭐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어렵게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How are you parents today 하면 돼요? Okay, 그냥 얘는 너 의야. 뭐 네가 소지하고 있는 그래 맞아. 네가 소지하고 있는 근데 네가 소지하고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 부모님은 가지고 다녀 네가? 그냥 너 의란 뜻이라고 your는 너 의. 어? Okay.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 오늘 어떠시니?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래서 여기서 your parents 만만기로 맞자. day니까 how are they today? 그들은 오늘 어떻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고 그래서 대답하는데 my parents 자리에 my parents 없고 대신 they가 들어있겠지? They are tired. They are tired.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Okay. 이 세상에 my parents를 they로 바꿔주는 이런 안만 길어봤자 라는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묻고 답할 뻔했어요? My parents are ti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분 넘게 한것 같은데 시간이 정확하게.